아주 부트 기티가 줄줄 흐르네. 딸만 하나라 사위 얻으면 친아들처럼 여기고 잘해줄 거야. 외동딸이면 유산 갖고 싸울 형제도 없고 결혼만 하면 이 집 재산 다 우리 세강이 거 되는 거 아니야? 어때? 마음에 들어? 아유 대담하다요.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뭘 더 바래요. 아 참, 근데 세강이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니? 고시방에 드나들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네 생일 때 생일상도 차려줬다는 얘기 예전에 얼핏 들은 것 같은데. 아유 걔랑은 끝난 지가 언젠데. 진작에 헤어졌어. 말이 나와서 말인데 걔랑은 사귄 것도 아니라서 헤어졌다고 할 수도 없어. 그냥 우리 세강이는 싫다는데 지 혼자 좋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쫓아다니다가 세강이가 시험에 떨어지니까 제풀에 나가 떨어졌다니까요. 그랬구나. 그럼 여자 쪽에 전화해서 약속 잡을게. 아유, 정말 고마워 언니. 내 생각해주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다니까. 엄마, 선우 오빠 간대. 어. 가보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았어. 이거 재수 장만하는데 보탰어. 아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. 아유 고마워요 언니. 잘 쓸게요. 이거는 이모 거, 이건 세나 거 선물이에요. 어머나 이 비싼 걸. 아유 제이야 고맙다. 세나 네 거 뭐야? 어머 이거 세나 네가 갖고 싶어 했던 거잖아. 세나 너 땡 잡았다. 고마워 제이야. 이리 줘. 내가 들어줄게. 아니에요. 엄마하고 들고 가면 돼요. 에휴, 달라니까. 자, 가자. 아유, 한 쌍이 워낙에 잘 어울리네. 세강아, 너 지금 어디야? 야, 오늘 제사인데 아직도 바뀌면 어떡해. 제사도 제사지만 할 일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. 전화로 할 얘기 아니야. 네 인생에 걸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야. 알았지? 약사에 500억? 아이고, 이게 웬 떡이야. 어머니, 이제 오세요? 어떻게 아가씨랑 같이 오시네요?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? 오늘 할아버지 제사잖아요. 제사상 다 차렸어요. 탕국만 끓으면 돼요. 아니 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? 누가 너더러 제사 음식 장만하랬어? 네가 뭔데 우리 집 제사상을 차려? 네가 내 며느리라도 되니?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저 어머니 며느리 맞잖아요. 며느리라니? 우리 세강이하고 식도 안 올렸는데 네가 어떻게 내 며느리야? 당장 그만두고 돌아가. 네가 만들 음식 다 갖고 가란 말이야.